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어제 보면은 LCC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명동을 한번 나가보면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게 좀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악영향, 약간 부정적인 게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실적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었던 뭐 여행사주, 그다음에 항공주들 이런 종목들이 아마 이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적자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지금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들은 몇 년간 적자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턴하며 약간 지금 추세도 약간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기관의 순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TA 항공이나 제주 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에서도 바닥에서 한번 움직이긴 했는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더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탑픽으로 꼽아서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좀 오랜만에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부분은 주가에 어떻게 보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저가 항공사 중에서 특히 제주 항공과 TA 항공을 탑픽으로 꼽고 포트에 한번 담아보시는 전략도 고민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가 항공주 LCC주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몇 년 만에 흑자 전망이냐 이렇게 하면서 기대감을 표시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원정 차장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자, 리오프닝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항공주,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항공주를 비롯해서 화장품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앞에서도 이제 LCC 관련돼서 이제 저가 항공주들 좀 관심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좀 넓히면은 이게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묶여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장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또 리오프닝이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좀 식상해 할 수도 있겠지만 관련된 여러 뉴스를 살펴보면은 리오프닝 분위기를 좀 더 업시키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에 보면은 뭐 항공도 그렇고요. 뭐 화장품 또 피부 미용, 레저 등 뭐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등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화장품 쪽에선 어제 신고가 난 종목도 있고요. 뭐 클리오,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신고가 났었고 또 의료기기 피부 미용 쪽에서는 원택이 또 신고가 나는 흐름까지도 나왔었다는 걸 보면은 종목들 흐름 보면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제도 정책 발표된 게 하나가 있죠.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1,000만 명 외국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자 수가 많은 22개국에 해당해서는 이제 전자여행 허가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도 발표를 했고 뭐 특정 국가 연계에서는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 등까지 그 밖에도 여러 정책이 있었는데 리오프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개만 좀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에서 단체 관광이 지금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00% 증가한 것도 알 수가 있고 외국인들이 참 많이 한국을 좀 찾는 그런 소식들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단체, 관광객 해제는 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LCC 관련해서 지금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뭐 실적 발표 전까지 좀 관심 필요할 것 같고 여행업계에서는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이 중국에서의 관광객, 이쪽 단체 관광객 좀 해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어닝 시즌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관심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좀 식상한 게 아니고 좀 관련된 종목으로는 계속 관심이 지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PI 첨단 소재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제 PI 첨단 소재의 올 1분기 실적은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자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재고 문제 때문에 고객사들의 재고 문제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좋지 못할 거다라는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점은 2분기부터는 다시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6월부터 이 북미 고객사양 쪽으로 인해서 발열 시트용 이 PI 폴리이미드 필름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아이폰 15가 이 교체 수요나 이제 이연 수요로 인해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에도 이쪽에 사용되는 이 배터리 절연용 테이프도 PI 필름이 사용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올해부터 실적이 크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좋지 못했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지난 3월 15일에 거래량이 좀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약간 돌파하는 차트상으로 약간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에서도 연기금 쪽에서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이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순매수가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주가도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가는 37,000원, 단기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1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2분기부터는 관련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네, 저는 PCB 쪽에서 한 종목을 골라왔는데요. 대덕전자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5% 상승하고 있는데 그 1분기 실적 좀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가 이를 좀 일정 부분 이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PCB 시장이 2분기부터는 좀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2분기까지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역성장할 것으로 되지만 분기별,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한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는 2분기부터는 계속 이제 분기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래서 한 2분기에는 한 23조 원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1.6%, 4분기에는 5.2%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PCB 쪽으로도 좀 관심이 계속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률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분기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DDR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가동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수급을 살펴보면은 올해 기관이 1월 2일부터 339억 원 매수를 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25,500원인데 뭐 종목은 잘 골라왔지만 이게 또 갭상승하면서 좀 급하게 좀 상승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주가 25,500원 전후에서는 장기 평선 일봉에서 좀 걸리는 가격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5,500원 전후에서는 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요. 좀 눌림목,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차 목표가로는 27,000원 제시할 수 있겠고 뭐 손절가로는 한 23,500원 전후가 좀 강하게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대덕전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좀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